가진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3 책을 읽어줄게입니다. 여기 읽었고, 여기도 읽었죠. 여기도 읽었고, 여기도 읽었고, 이것도. 이거는 금송아지과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했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려고 갔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온지 아니라고 사람들이 흥궁 걸었어요. 우리도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중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야 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이거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슬픈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끝인가요?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